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가동 중인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정비팀이죠. 들고 있는 게 뭐예요? 네, 지금 급유하는 중이라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소화기를 부치해 두고 있습니다. 아, 소화기를 두고 있어요. 고민하면 바로 소진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보급되는 기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폭발 위험이 적어졌지만 그래도 항상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화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락고는 엔진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참대원인가요? 못 보던 얼굴이 있는데요.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저 하나입니다. 뭐 담당하시는 거예요? 저는 항공기 기체특기여서 정비 기부로 있습니다. 그럼 언제 임관하신 거예요? 저 1월 1일 임관했습니다. 그럼 지금 몇 달 됐습니까? 입대는 작년 10월에 하고 자대온 지는 두 달 넘었습니다. 기사가 돼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기계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냥 기계나 자동차보다는 확실히 항공기가 더 크고 미래가 좋고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영어 공부도 할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장점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항공기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아예 이제 그때부터 중학교 때 이제 마음을 잡고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 이제 이 직업까지 다 한 길목 외길 어릴 적부터 비행기에 관심 많던 소녀가 항공 정비사라는 꿈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렇지만 교실과 현장은 엄연히 다른 법. 실전에선 이제 갓 입문한 초보입니다. 지금은 열정에 준하는 실력부터 쌓아야 할 때. 무엇보다 정비의 기초부터 터득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공부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와서도. 들어와서도 계속 공부해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제 개통 공부나 외부 항공기에 대한 명칭들도 알아야 되고 이런 공부들도 엄청 많은데 이런 것도 다 한 번에 듣고 가져다 드려야 되니까. 네. 화려한 에어쇼, 그 무대 뒤에 자리한 직업. 하지만 꿈이 직업을 가리던가요? 그녀의 선택이 당차 보이는 이유입니다.